아, 참 알베르토 몬디님은 언제 봐도 저렇게 참 어엿한 그죠? 네. 멋진. 이탈리아 가보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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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탈리아? 저도 자주 가봤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가본 것 같은데 하, 난 가기 싫더라고. 왜 사람들이 잘 생겼어? 아 진짜. 어? 잘 생기고 많이 생겼어. 아니 그 난 실온초에 한번 같이 갔다가. 아 교통경찰하고 뭐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었는데 어우 교통경찰들이 그냥 완전 모델 우리 집사람이 넋이 나와가지고 그랬던 게 너무 잘생겼어요 보면. 교통경찰관 그 차도 그러니까 알파로메오라고 알파로메오 예,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스포츠카인데요 네.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자 2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아 오늘이 정말 그 뭐라 그래요 체리블로썸 그저 그 벚꽃놀이 윤중로 벚꽃놀이가 이게 2년 동안 닫혀 있다가 네. 올해 이제 열어놓으니까 와 여의도에 지금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모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희 밖에도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세 배 네 예예 예. 뭐 옛날 말로 하면 상춘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 계신데. 자 그래도 2부에 또 사연들 소개해드리죠. 자 2부 첫 사연은 우리 이부장님께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 찐 애청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업에 종사하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소위 일타 강사라고 불렸는데 정말 3%를 보면서 저보다 설명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팟빵 시절부터 열심히 들어서 방송을 청취한 지 근 5년 가까워집니다. 덕분에 주식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제 신념을 무너뜨리고 네.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코로나라는 대폭락장에도 아. 예, 온몸을 맞아봤습니다. 그러나 대폭락장의 최고의 기회임을 3%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바 투자 금액을 늘려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법과 투자를 잘하는 법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고 저에게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는지보다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네. 말합니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을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언제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제 결론은 제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에서는 투자금을 줄이고 기회를 노리자였습니다. 올해 들어 제가 예상한 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느끼고 투자 금액 중 40%를 빼서 시장을 관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그때 들어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700이 깨지면서 다시 주식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고 2600까지 깨지면서 주식 비중이 10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민이 생겼습니다.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말에 의하면 이자율이 빠르게 오를 때에는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또한 박세익 대표님 책에서 읽은 내용에 따르면 전쟁 같은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은 평균 26% 하락하고 금리 상승, 경기 침체와 같은 순환적 약세장에서는 평균 31% 하락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코스피 하락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이벤트로 인한 약세장이기도 하지만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와 이익 둔화에 따른 순환적 약세장 때문이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상승이 2% 이상 올라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40년 만에 최대치로 오른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금리 상승은 거기서 네.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꺼트리는 방법이 경기 침체 말고 더 있었던가 해서요. 또 며칠 전 김효진 연구원이 출연하셔서 유가가 평균 105달러가 넘어가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말씀도 내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투자하는 반도체 ETF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와 배당주,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주와 철강 관련주, 원유 인버스만 남겨놓고 현금화를 생각 중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분은 지금 약세장 대응을 굉장히 잘하신 분인데도 잘하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거나 아니면 주가가 반영을 해서 30%는 빠진 거라고 보고 더 줄여놓은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맞습니다.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프로가 이걸 해 봐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분이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어려운 장에서는 비교적 투자를 줄이는 게 맞다라는 걸 실천을 하시는 분이고 예. 나름대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인플레이션 해결책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정답인지는 향후 알 수가 없는 게 우선 경기 침체가 온다라면 네. 인플레이션도 같이 내려가게 됩니다.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으로 얘기를 하면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 국면이 오는 거고 그 수요가 줄어들면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하는 것들이 더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진짜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예. 투자를 과감하게 더 줄이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쉬어보는 게 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신 포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꼭 인플레이션만 해지한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반도체 ETF가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배당주도 배당을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배당에 대한 수익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더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배당주에 대한 투자가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반드시 긍정적이다 또는 우리 당할 수 없다라고 배당주 투자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한국이니까요 예. 한국은 네. 배당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국가인 네. 게 대주주들의 지주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통상 우리나라에서 지분이... 예. 배당주가 배당을 많이 주려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수익이 되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지분이 적지 않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는 이익은 않으니까. 많지만 예. 순환 출자 구조라는 형식으로 예. 내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굳이 투자자들한테 많은 배당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투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돈을 쓰려고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배당주가 배당이... 예,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경험들이 네. 많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네. 배당주 배당받기에서 배당 투자를 하면 네. 시세 차익으로 오히려 시세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어떤 그 방법을 좀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네. 예. 그 이분은 근데 이제 약세장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그 확신 같은 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2700포인트 이상에서는 이제 확 줄여놓고 그리고 들어가긴 했는데도 그리고 이제 우리 출연자들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인 시황관을 갖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신뢰하기도 하고 안 그래 고스톨란이 사실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긴 있는데 그죠? 예, 지금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실제 시장은 어려운데 종목별로는 긍정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네. 실제로 지수는 생각보다 국내 지수가 안 좋았었어요. 네. 뭐 저도 그때 전망을 잘못된 적도 있었는데 그 시기에 게임주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대박 났죠. 예, 대박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지수와 무관하게 네. 산업별 움직임들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수가 내렸다고 이전처럼 무조건 투자를 줄여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가 빠르고 기술의 진보가 빠르고 또 이 기술이 융합되는 연결과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회, 이런 변화를 잘 알고 계신다면 아예 시장이 누가 보더라도 정말 큰 하락장으로 가는 장세가 아니라면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네. 또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여전히 긍정적인 기회는 남아있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네. 제 주변에서 최근에 주식 투자에서 정말 일가견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실천을 하면서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물론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건 맞지만 네. 지금 주신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상반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시는데 반도체를 좋게 보시는 부분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시는데
원유 인버스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원유 인버스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 포트는 원유가 빠지는 걸 가정하신 건데 그 인플레이션 반대 반응 그렇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이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만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덜 나빠도 시장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3%였는데 다음 분기엔 마이너스 2%였다. 그것도 진전된 그럼요. 겁니까? 시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경기 침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경기가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수는 그에 비례해서 오르게 됩니다. 즉 시장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인지 안 좋아질 것인지 여부를 반영하는 거지 꼭 경기 전체를 반영하는 그러니까. 게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올 수도 있고 우리도 아시다시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실제 경기 침체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로 굉장히 네.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임스 블러드라는 분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연준이 시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금리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 인플레이션 대응이 늦었다로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경기 회복의 초입 국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버틸 만한 체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같이 곁들였거든요. 그 얘기는 약간의 굴곡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뺀다 안 뺀다 이런 개념보다 만약에 정말 불안하시다라면 포트를 더 줄이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기회를 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또는 변화를 이렇게 잘 포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거기에 편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교수님 그 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정지향적입니다. 어떤 네네. 분들은 그 친구분들 중에도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야, 인생 뭐 있냐 한번 질러야지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그죠? 네. 이분은 내가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고 전략적인 분이기도 한데 근데 너무 이러면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다. 그렇죠. 뭐 네? 위기 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신호가 불안이니까 네. 또 위기 관리를 많이 철저히 한다는 건 좀 이제 또 실수하지 않으면 이제 완벽주의와 맞물려서 막 좋은 건데 네. 항상 균형이 중요해서 그게 또 과하면 네. 그게 좀 약간 결정장애나 좀 왜냐하면. 선택함에서는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그럼요. 있는데 네. 특히나 뭐 제가 좀 배워갖고요 무슨 주식 저보다 잘하는 선배들이 뭐 이때 너무 뭐 팔았어야 되는데 놓쳐서 그래서 아, 내가 3%에서 배웠는데 아, 사는 거는 기술이고 파는 건 예술이라 하더라. 맞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현명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똑똑하시고 정말 이게 아마 이게 이제 프로가 아니시지만 정말 이제 이런 잘 공부하셔서 네. 하셨는데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보면은 뭐 어쨌든 그거는 뭐 선택이실 텐데 더 위기라고 하면은 더 차라리 현금화하는 게 낫지. 이런 포트폴리오는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애매하죠. 왜 네, 지금 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와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상반된 네, 개념인데 네, 네. 물론 이걸 이제 우리 얘기를 해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혹시 그 반도체가 좋으면 이건 안 좋고 이건 안 좋으면 이건 좋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 그런 포지션이 국내에서는 조금 쉽지 않은 네. 게 업종 간의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어려우면 투자를 쉬는 게 그렇죠. 조금 더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저도 애널리스트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라. 방어주를 가지고 해라. 이게 사실 안 맞아요. 그냥 안 하는 게 맞고 네. 오히려 좀 쉬는 게 맞지 네.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하고 싶으면 현금이 최고고 그렇지 않고 뭔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조금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현재 있는 현금 중에서 또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 절반이나 그 이하 정도로만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매크로한 경기에 선행하든 뭐 동행하든 간에 이 주가가 변동한다. 그거를 잘 구분해서 라이딩해야 된다. 그 주식을 많이 할 때와 적게 할 때 또 멈춰야 될 때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반대로
그걸 어떻게 맞추냐고요, 도대체. 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날짜를 누가 알았으며 하물며 코로나19가 터질지 누가 알았다고 그거를 다 후행적으로 에?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주식만 보세요, 주식. 그 주식의 내재 가치. 그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바텀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금 비중 이거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면 아, 매크로를 내가 모르는데 뭐 어? 언제를 줄여야 되고 언제를 늘려야 되는 걸 어떻게 그래서 그 주식만 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fully invested 돼 있어야 된다. 왜?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는 항상 있는데 이게 뭐 지수가 3000대는 없어지고 지수가 2000대는 풍성하게 물론 이제 풍성하게 가격과 괴리가 가치가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제 주변에 주식을 잘하는 가치 투자자들은 흥분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오히려 네. 오, 너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작년 상반기 작년 뭐 이럴 때는 아, 살 게 많이 없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어휴, 살 게 많아서 막 사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네. 꽤 많이 생겼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두 투자의 어떤 패턴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기도 어렵고 이걸 잘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사연 주신 분은 어떤 그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일단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사연으로만 보면 탑다운식의 그죠? 예, 맞습니다. 주식을 조절하고 경기의 상황 같은 것들, 물가 같은 걸 보면서 투자하시는 거니까 아마 그런 추세에 맞는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이서엽 부장님 얘기대로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하시고 현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고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예. 아, 이때 3프로TV 오리지널 멤버잖아요. 거의 5년 됐다니까 그러니까. 고수. 아, 근데 정프로는 어떻게 된 거지? 같이 4년 반을 했는데 요즘 아시죠? 장안의 화제 징징쇼라고 방가우 징징쇼라고 정프로의 투자 실패 그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저하고 염소관 부장하고 해주는 게 있는데 요즘 장안의 화제예요. 정프로 때문에 아주 힐링이 된다. 네, 정프로님 인기 좋으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떴어요. 자, 이렇게 해드리고요. 마지막 사연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24살 휴학생입니다. 2년 전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에서 올라가는 상승장 시기에 군대 적금인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기만 하면 다 오르기만 해서 일주일 안에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보니까 정말 일 안 하고 이것만 해도 먹고 살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투자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니 젊은 저에게는 시드를 많이 키워서 투자를 하는 게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한 달에 10만 원씩만 써가며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뭐 알바비라든지 용돈 등등을 족족 주식 계좌로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 만에 시드를 1000만 원 가까이를 모았고 그 당시 수익은 200에서 30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제가 가족 사업을 도와주게 되는 상황이 돼서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돈 거의 전부를 주식이나 코인 계좌에 넣어서 1년 동안에 3000만 원을 모았, 와,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의식주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상황이지만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일이 고되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곳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돈을 벌게 된다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외대를 나와 취준을 하게 되는 과정도 나의 삶에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곳 지방에서는 돈과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고 올라가게 되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괜히 돈만 까먹고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상담소에 고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제가 모아둔 3000만 원을 10년 뒤엔 30억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올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예, 지방 어디인지는 밝히질 않으셨는데요. 이제 네, 서울에 있다가 이제 예, 네. 휴학을 하고 지방에 가서 이제 예, 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예, 이걸 이제 돕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식도 솔찬이 되고 예. 여기에 또 어? 용돈 알바 뭐 이렇게 가서 한 200만 원 월급을 받으시니까 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승부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네. 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윤대영 교수님 어떻게 조언을 주시겠어요? 뭐 이런 고민이야말로 네. 다 좋은 거니까 네. 네, 사실은 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 그, 뭐 지금 내가 그 가업을 이어서 계속 하면서 또 거기서 뭔가 또 혁신을 추구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는 것 자체도 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진짜 어, 좀 비유가 그렇지만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같은 고민은요 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사실은 이거 다 가치가 있어서 그래서 근데 잘 모르지만 혹시 근데 이거는 뭐 다 취향이지만 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면 가업이어서 어, 이미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는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은 나이 그렇죠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거야. 그죠 예. 그거는 계속 계속 뭔가 그 찜찜함으로 남을 수 있어서 일단 젊으시니까 네, 네. 저는 이게 뭐 너무 기회비용이 예를 들어 이번에 올라가면 이 가업가를 빠이빠이다 이런 게 아니라면 좀 네 어, 새로운 도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상황에서든 30억은 버실 지금 주식 투자로 자신감도 있으시니까 뭐 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이제 이선혁 부장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 저는 충남 당진이라는 당진입니다. 예. 아, 아 네. 그 서산 가다가 예, 바로 옆에 아, 바로 옆이죠. 네. 아, 네. 그렇군요. 그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올라왔고요. 네. 이제 시골에서 이제 상경을 한 거죠. 그러면 부모님은 아직 어, 거의 계십니다. 오. 어, 예. 뭐 돌아가서 가업을 승계할 만한 게 있으십니까? 어, 그런 건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결국 이제 저도 서울에 와서 제가 네.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네. 그런 거였었고 아마 이런 분도 그랬을 텐데 저도 처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렇죠. 그 뭐 최근에 많이 어려우신 분을 알고 있는데 그 흔히 얘기하는 기숙사로 대박이고 독서실이라는 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 데서 저도 요즘 독서실하고 옛날 독서실하고도 또 다르긴 한데 너무 취약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뭐 어려운 분들 나와가지고 고시원이라고 나오는데 예. 저한테는 그 정도면 천국이었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 하지도 못할 정도였었고 아. 거기서 이제 4년 이상 보냈었으니까 아이고. 그런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서울에 제 몸을 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행복했었어요. 아 그래도 서울이라는 곳에서 내가 잘 수 있는 곳이 있겠구나 라고 했었었고 그때 이제 청혼의 품을 품고 예.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부지런했고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얼굴만 예. 보고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얼굴 뵈면 10대부터 골프 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되게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알바 하나만 하더라도 어쨌든 돈을 버는 거니까 그것도 행복하고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어, TV에서는 그게 되게 불행하게 나오지만 저는 그 정도도 행복이었어요. 어. 어,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네. 뭐 그런 것들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 지방에 있는 제 고향 친구들도 보면 되게 행복해. 그러니까 여유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 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버는 가장 큰 이유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함인데 어,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 또한 행복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흔히 얘기는 안분지죠. 네, 네, 이런 것도 네,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현재 젊으니까 훨씬 더 젊으시니까 지금은 도전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또 어, 고향에 내려가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가업을 승계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의미도 찾고 여유 있는 생활이라면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가는 볼 때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서울로 가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죠 원래 이제 다 경남 부산 인근에 김해죠 김해에서 이렇게 그 자라시고 그 부산 지역에 이제 생활의
기반이 있었는데 형제분들 중에 저희 아버님만 유일하게 저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아, 그 타향사리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타향사리를 이제 부모님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은 아, 참 어렵게 살았구나. 서울이라는 때 이제 그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던 기억이 나고 저의 그 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까지도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그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적응하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장기에는 우리 아버님은 뭐하러 이렇게 서울에 오셔가지고 사업하시다가 실패도 하시고 그랬나 하는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왜 그러셨지? 이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연로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야, 그때 그 결정을 안 하셨다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뭐 그 우리 고향 근처에 이제 터를 잡으신 분들도 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 기준으로는 아마 오늘날에 저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서울이라서 올라가라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시도해야 되겠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냥 좀 하시라. 아까 윤 교수님 말씀 대로 돌아올 때가 있으면 더 좋고 아니더라도 네. 사실은 환경의 변화를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서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어떤 일들에 대한 도전을 좀 과감하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뭐 유학을 갈 때나 미국 가서 사업을 할 때나 돌아올 때나 다 그게 사실은 뿌리 내린 터전으로부터 이탈이잖아요. 예. 아,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나지만 그런 게 다 뭐 쌓여서 네. 인생이란 걸 구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24살이니까 너무 안전한 길 그리고 또 주식과 연관해서 보면은 주식보다도 일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직업 이런데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디테일한 환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딸보다 한 살 어린데 어리거든요. 정말 저희 딸이 이렇게 고민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가야지. 더 큰 세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야 그러면 다 서울 가면 당진은 누가 지키죠?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사실 서울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 이왕 나올 거라면 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정말 네. 시야가 많이 넓어졌지만 네. 뭐 우리 뭐 의장님께서도 해외 생활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비록 뭐 짧지만 유럽에서도 좀 생활도 해보고 여러 외국사를 해보면 또 생각이 네.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있었던 게 얼마나 정말 좁은 생각이었었는지 더 넓게 보고 그 넓게 맞아. 보면서 그 다양함 때문에 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좀 저도 젊으셨을 때는 그래도 뭔가 자꾸 도전해보고 맞아요. 많이 보고 네. 넓게 보고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아니 말씀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군대 시절에 김포 쪽에 훈련을 많이 나왔거든요. 춘축에 진지공사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 진지공사 가면 좀 한가하다고 사실 훈련이 아니라서 약간 뭐 작업은 있지만 작업 끝나면 좀 피크닉 같은 그리고 춘축에라서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좀 휴식 시간인데 이렇게 구릉진데 이렇게 어떤 분의 묘에 묘통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하늘을 보니까 이 비행기들이 굉장히 저공 비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아주 선명하게 해외 국적 비행기들의 로고가 이렇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그 기억이 나요. 루프트한자도 있고 뭐 에어프랑스도 있고 또 뭐 브리티시 에어도 있고 퀀타스도 있고
러시아 에어로플로트도 있고. 근데 그때 24살 때, 25살 때잖아요. 저는 국제선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때까지. 제주도 갈 때 딱 한 번 학교 다닐 때 한 번 딱 타봤는데, 야, 저 안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나?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 나가면 필이 나는 해외 돌아다니는 직업을 택하리라. 네. 그래서 근데 증권회사 갔더니 헤어갈 일이 아예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증권회사는 네. 헤어갈 일이 없어요. 아, 네. 요즘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그때만 하도 뭐 국제부를 가더라도 해외 나가서 근무를 하지 왔다 갔다 할 출장을 막 왔다 갔다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해외 인프라 투자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 그 제가 뭐 대그룹 계열사의 이제 증권회사일 텐데 정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94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그룹 본사에 홍보실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날 좀 유럽 여행 좀 보내줘라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얘 좀 이상하네. 뭐 저 계열사의 말단. 그래서 뭐냐 그래서 내가 글을 좀 쓰는데 내가 날 보내주면 그룹 사보에다가 내가 1년 동안 연재를 해주겠다. 널 뭘 믿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92년도 입사할 때 신입사원 대표였거든요. 그때 이제 글을 하나씩 내라 그래서 내가 그때 기고한 게 있다 봐라 그랬더니 괜찮았나 봐요. 근데 뜬금없잖아요. 근데 한 달 있다가 부르더라고. 진짜 갈 수 있겠냐 그래서 보내주기만 하신다면 제가 그런데 정말 이제 그룹 회장 명령으로 이제 2주 동안 유럽 배낭여행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냐면 와 그게 저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때 YS가 들어와서 세계화를 외쳐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룹사에서 해외로 가야 된다고 막 그게 붐일 때야. 형님 MZ세대시네요. 아니, 아니 진짜로. 그래가지고 내가 딱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했는데 그룹에서 지금 뭔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룹에도 아. 그 여행사가 있었거든요. 여행사를 여행사 대리를 보내기로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실무자, 아, 그분 감사한데, 구 무슨 대리님인데, 부장님한테 이런 거. 아니, 여행사 대리를 보내면 약간 이게 좀 이걸 세계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증권회사 사원을 보내면 이건 진짜 찐 세계화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기를 이제 기고를 해줬어요. 어딜 가신 거예요? 유럽?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모스크바 들렸다가 예, 저 영어로 피터스버그라고 그 센트페테르스부르크 예. 거기 베를린, 미넨 뭐 이런 출장 이런 예. 이렇게 출장 가셨던 분 처음 봐. 아니 출장이 아니지 여행 배낭여행 체험 회사 일로 가신 거예요? 예. 아니 회사 일은 아니고 여행 보내준 거지. 예. 회사 돈으로 가신 거예요? 회사 돈으로. 그게 출장이죠. 그래서 YS한테 내가 항상 고맙게 되는지 니스, 로마, 뭐 어? 정말 파리, 런던 거죠. 그래서 도시마다 하나씩 이제 1, 2회에 걸쳐서 그런데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장가를 갔잖아. 그 기고문을 우연찮게 우리 집사람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런 정도 국제화가 돼 있는 사람이면 시집을 가도 국제화는 무슨 국제화야 그냥 안 되는 영화에 떠듬떠듬 여행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국제화 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유학을 가서 뭐 또 해외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겁내지 마시고 그냥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생각 있으면 아니, 하십시오.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보거든요. 예. 대단하셨네요. 아 근데 진짜 약간 무대뽀 정신이 좀 있었는데 그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럭키했던 거죠. 아유 자 또 두 분의 사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3프로 상담소 이번 주 순서를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죠.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많으실 텐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따뜻하게 위로해드리고 또 적절한 도움이 되는 상담 두 분 전문가들 해 주실 겁니다. 사연은요 밑에 화면에 나가는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된 분들에게는 3프로가 만드는
좋은 서적 신간으로 여러분 댁까지 직접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뭐 아직도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저의 마음은 이미 코로나 저 멀지가 않지 떨어져서 정말 봄의 한가운데서 봄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봄에 건강하시고 또 주식도 이 봄처럼 봄의 피는 꽃처럼 주식도 좋은 수익률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